1969년 9월 28일 KBS 1텔레비전을 통해 명화극장이 첫 방영되었습니다. 명화극장은 고전 명작이나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탄 작품성 있는 영화를 주로 편성하여 KBS 미디어에서 더빙된 우리말로 해외 명작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. 프로그램의 의의가 더빙 외화 방영 프로그램이었던 것처럼 수많은 명작을 방영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오다가 2014년 시청률 부진을 이유로 45년의 역사를 마감짓게 되었습니다.